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이날 저녁에 주만이 내 영혼,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만이 내 영혼,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찬양케 하시네,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어두운 마음 같은 흑암 중에서도 주만이 내 영혼,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사랑 주만이 내 영혼,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다시 한번 부를 때 You set it for my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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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et it for다시 한번 찬양케 하시네,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밤 같은 그분을 노래합니다. You set it by my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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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your love, You set it by my soul.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할렐루야. 기쁨으로 바꾸네. 할렐루야. 아름답게 하신 할렐루야. 정금같이 진정한 만족이 되십니다. 때로는 주님 아닌 내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날 저녁에 내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나의 삶의 진정한 만족 되시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부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만족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들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으로 전부로 임재하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날 저녁에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그분 앞에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가 구하는 많은 필요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는 이 밤이 된다면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은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구하십시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구합시다. 우리 말씀에 나온 대로 한번 앞뒤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실 때 주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십시다.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다시는 하늘아버지 그분 앞에 우리 다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번 우리 영광받게 유일하신 그분 앞에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기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겠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삶의 전부 되신 그분 앞에 거룩하신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날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기 시작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놀랍게 사용하실 그분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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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두 손을 높여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같이 오신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여든 채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이날 저녁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오늘 이 땅을 향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오늘 이날 저녁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을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케냐에서 지금 현재 6년째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일하기 전에는 보츠와나라는 나라에서도 일을 했고요. 그 중간에는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선교사로 산 지 얼마나 됐지 계산해 보니까 올해로 28회째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앉으신 여기 청년분들은 28 전후로 제가 나눠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저는 아프리카로 갔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좀 있으시면 여러분이 막 걸어다닐 때 유치원 갈 때쯤 저는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로 그리고 또 선교사들은 대개는 NGO 활동 비영리 기구의 일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Humanitarian Aid Worker 영어로 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매우 출중하다고 믿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GO Activist NGO 활동가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선교사 활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많은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 활동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환경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정말 그 몸과 영혼이 유기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라길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선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거의 30년에 이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행복, 특히 저는 이제 아프리카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좀 행복하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도록 환경도 바꿔주고 생활도 바꿔주고 직업교육도 해주고 병원에 가게도 도와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난 행복의 비결,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건 정말 행복했어, 이거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 라고 제가 생각한 그 행복의 비결,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이 우리에게 행했던 일,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따라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물을 파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물을 내가 마셔야 되는 거고 이 물이 정말 좋은지를 알아야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내 인생에 저 활동하시는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분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른 채 그러니까 얼버무리고 대충대충 전하면 파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태프분한테 제가 한 가지만 이거 조금 더 앞으로 당길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테크니컬 이슈가 있어서. 아니 키가 작은데 발이 이 단의 중간에 걸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앞에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이자 사회복지사이자 NGO 활동가이자 국제개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역할이 있고 그동안에 다양한 일들을 해왔지만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보다 한 발짝 더 먼저 예수님을 믿고 두 발짝 더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셨는가, 그래서 어떤 이유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가, 그에 대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의미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해진 건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기를 쳐다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지? 아마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저희 여기 수영로교회가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말씀을 읽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교회 집회를 하게 되면은 본문 말씀과 제목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몇 년간 교회 집회를 제가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집회를 할 때마다 본문이 달라지고 주제가 달라지면 제가 막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를 줄이기 위한 아주 간단한 생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는군요. 예. 그것보다도 한 20년 이상쯤 선교사로 살고 났을 때에 제 말씀이 하나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한마디면 족하다.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해서 십몇 년 전에 정리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인생을 크게 잘못 살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서 혹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유명한 사람이 되어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믿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혹은 김영 선교사가 어디선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신다면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아주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면 금방 외워줄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같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니까 같이 해봐야지 맛이 나죠? 그죠?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 삶의 목적, 삶의 태도 무엇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우선해서 한다면 아마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글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 시작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려면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곧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몇천 년 전에 쓰긴 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또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까? 아멘 안 한다고 탓하진 않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지 않는다면 이 시간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문 밖에, 이 건물 밖에, 저 세상 밖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다 물리치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다 떼어내고 겨우 간신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네,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냈고 여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삶의 중심, 삶의 주인이 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사실 인간인 저와 여러분은 환경적이고 육체적이고 외적인 어려움들은 그럭저럭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뎌내기 힘든 가장 큰 고통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감정의 고통, 심정의 고통은 인간인 인간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저처럼 장애가 있거나 환경적으로 불우하거나 기타 등등 환경에서 일어난 많은 어려움들은 어떻게 살면서 하나하나 헤쳐가면서 극복하면서 제어하면서 극복해 갈 수 있지만 마음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고통,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친구를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그 친구가 불안이라는 친구입니다. 불안이라는 친구하고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려니까 일상생활에서 늘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정이 안 됩니다. 특히 20대, 30대인 여러분들은 그 불안의 그 강도가 10대나 50대, 60대보다 훨씬 강한 시기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도 그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힘도 있고 열정도 있고 용기도 있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또 하나의 친구, 불안이라는 친구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인간에게는 궁극의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은 한국 20대를 보냈다면 지금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하면서 생계에 내 인생을 던져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관계도 만들어야 되고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부하들도 있고 그 조직이 원하는 그 문화도 따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아마 이게 20, 30대, 40대 질문이라 그러면 50, 60대 가면은 이제 기력도 약해지고 그렇죠? 용기도 작아지고 힘도 떨어지는 그때가 되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바빠서 그 질문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희 그 간증을 들으시면서 해보기 바랍니다. 필연적으로 저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김혜영 선교사의 선물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저희의 선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이렇게 무게가 있는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 트는 우정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걸로 던져주면 제일 좋은데 선교사인 저는 선교사답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선교사는 사실 일상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정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삶이 늘 이렇게
훨씬 더 불안하고 롤러스케이트 타듯이 일상이 유지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죠? 예, 위기가 늘 오고 예, 사건은 늘 일어나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뭘 하지? 예, 죽을 때 남기는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사실 신구약 전체는 예, will, 그 이 세상을 살고 간 사람이 남긴 유언이 예, 신구약 전서입니다.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저희 선물이자 또 유언으로 여러분들에게 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한 사람이 인생을 살고도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2장 5절 말씀을 제 평생에 남은 평생에 하나의 그 키 횃불로 들고 이제 쭉 가게 됩니다. 만약에 수영로 교회에서 다음에 저를 초청하시면 아마 같은 제목으로 올 거니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제 삶의 앵커로 놓고 걸고 가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체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세 가지 질문을 이 말씀에서 다 답을 찾았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공부를 할 거고 인생을 살아갈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날까지는 적어도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 질문을 적어도 제가 말을 할 때 다섯, 여섯, 일곱 살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왜 하게 됐냐면 주변 사람들이 하도 저한테 저희 어린 뭐라고 하니까 하기 시작한 질문입니다. 나는 아무 이상이 없고 나는 되게 잘 걸어 다니고 막 다 하는데 저희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자꾸 예, 너 이상해, 너 잘못됐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어렸을 때 계속 하던 중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15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5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피고 읽기 시작했죠. 그죠? 예, 창세기 1장 1절 쭉 나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보내셨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정말 해방된 느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땠는지 몰라요. 저는 해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해왔던 그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를 답을 얻은 겁니다. 15살인 저는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질문은 사실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14살에 가출을 했고 가출을 해서 직업학교에 가 있을 때가 바로 15살 때였습니다. 이제 기술을 배우는 중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15살 때까지 제가 경험한 세상은 매우 험악했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처럼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김씨 집안의 첫째 딸. 근데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것을 못마땅해 하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니까 옆에 있던 저희 젊은 아버지가 어린 저를 집어 던졌습니다. 예, 이렇게 저를 집어 던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저의 척추가 잘못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저희 척추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S 형태로 이렇게 휘면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가 매우 작아진 상태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척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어린 저를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잘못 태어났어. 쓸데없는 기집애로 잘못 태어난 거야. 그래서 어린 저는 질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저희 어머니는 자꾸 제가 잘못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나를 만들어서 보냈지? 네, 이런 질문을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10년 정도 사고로 머리를 다치셔서 우울증, 정신이상을 겪었습니다. 그게 저희 어린 초등학교 시절하고 겹칩니다. 어머니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상태가 되다 보니까 5남매의 맏이었던 저는 집안일을 스스로 다 해야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그건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너는 쓸데없이 태어났어 라는 그 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제가 그 말에 항변하기 위해서 나는 잘못 태어나지 않았어 라는 것을 온몸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동생들 다 치우고 거리하고 학교 갔다 오면 또 일하고 그래도 뭔가 모자랐나 봅니다. 그래도 혼나고 그대로 혼나고 그것이 저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의 경험, 저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왜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왜 엄마는 나한테 잘못 태어났다 그러는가? 아니 엄마가 나를 낳아줬고 내가 친딸은 맞고 친엄마가 맞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아 그래서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 천만다행으로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말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니 나는 앞으로 내 자신에게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난 불행한 일을 엄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건 답이 없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셨고 사람으로 태어난 가운데 여성이었고 사람으로 태어난 가운데 불행한 일을 겪어서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그 불행한 어린 시절을 통과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가 저의 친구로 다가왔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나의 정체성이 인간임을 알게 해주는 그 말씀에 굉장히 큰 감명을 얻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10대 때는 대부분 뭐 이제 외모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예민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거의 거울을 안 봤어요. 거울에 있는 내가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못나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은 똑바르고 굉장히 멋있고 이쁜데 거울 속에 빛이 내는 이상한 거예요. 사실 잘 웃지도 않았어요. 잘 웃지도 않고 거울도 잘 안 보던 그 10대 혜영이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거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웃기 시작했어요. 무슨 마음이었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다. 아,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곰곰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안 이뻐. 난 내가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어느 날 거울을 가만히 봤는데 정말 미운 거야. 근데 곰곰 생각하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 생각이 드니까 되게 뭔가 논리가 맞지 않았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울 속에 비친 그 작은 혜영이가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너 잘못이 아니야. 너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연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그걸 갖다가 누구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어린 저는 그 10대 저는 거울에 있는 혜영이를 as it is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사람들이 다 너를 미워해도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자부심이란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저 자신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갖게 된 가장 강력한 힘은 제가 사람인 것을 알게 됐고, 더 나아가서 제가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그 정도의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건강한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어떡하지? 괜찮아. 아직 그 사람들은 몰라서 하는 거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도 용서하고 사람들도 용서하는 마음. 즉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답을 얻은 후에 일어난 가장 강력한 변화가 뭐였냐면 원망하지 않기였어요. 어머니를 용서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용서했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분이잖아요. 그분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저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원망이나 불친절함으로 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굉장히 건강한 마음이 저 자신을 이렇게 사로잡기 시작했는데 돌아볼수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14살의 혜영이가 이런 용서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어른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억울함과 상처가 있겠어요. 아마 이 말할 수 없는 그 불행과 고통의 덩어리가 제 가슴 속에 가득 찼을 수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일을 가장 먼저 해결했던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원망과 억울함,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나는 정말 잘못 태어났나? 나는 쓸데없이 태어났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하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중에 듣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도 이제 20대 지났는데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무슨 일을 하고 살지? 예. 이런 일에 대해서 아마 또 질문하는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아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문득 고민할 겁니다.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이 직장 때려치고 말까? 뭐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어디 직장 어디 가서 일할까? 막 그런 수다한 고민, 즉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기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술, 기능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 발판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15, 16살에 배운 기술이 발판이 돼서 기능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10대 때에. 그래서 10대 때 대략 한 7번의 기능올림픽을 치르면서 금메달은 모두 3개를 받았습니다. 국내 국제대회 포함해가지고. 예. 그래서 만 19살 때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정부에서 저한테 철탑 산업훈장을 주셨습니다. 성공이 굉장히 빨리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이 기술로 벌어먹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뭔가를 성취하게 되면 그 성취를 계속해야 되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친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에 검정고시 과정을 두 개 다 마쳤습니다. 그 20대 초반에 정말 예상치 않게 일본에 가서 또 편물 4번 과정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10대 캐리어를 만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제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놀라시질 않는 걸 보니 간이 크신 거예요. 예, 그 불우했던 한 소녀에게
굉장히 큰 성공이 정말 빨리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덧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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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성공하고 미션 클리어, 그 다음에 성공하고 미션 클리어.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제가 금메달 3개 받고 일본에 가서 사범, 현물 사범증 받고, 그만하면 정말 잘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 동의를 안 해주시는 이 서운함. 어느덧 저는 성공을 해야겠다는 성공지향주의적인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중반 제가 정말 확실히 성공하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대학교를 가는 일입니다. 요즘은 대학교 가는 일이 매우 쉽지만 저 때는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확실히 성공하지 못했어요. 대학을 아직 안 갔어. 그래서 대학 입시 시험을 두 번을 봤는데 예, 정말 놀랍게도 두 번 똑똑 떨어졌습니다. 두 해 연속으로. 저 인생에서 10대 이후에 쉽지 않은 실패였습니다. 계속 성공하고 있었고 원하는 것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 못해 제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요만한 키로 금메달 계속 따고 막 저보다 키 큰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1등 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 무서울 게 없어졌는데 예, 드디어 세상 무서운 게 생겼습니다. 대학 입시 실패. 예, 두 회 연속 떨어지고 나서 89년도 말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이제 어떻게 벌어먹고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그때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누구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정체성을 찾았는데 그 후 20대 중반에 온 저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돼? 뭐 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저는 이미 10년 동안을 저희 친구들보다 앞서서 10년 먼저 사회생활을 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친구들이 막 대학을 졸업할 때 저는 그 15살에 이미 사회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10년 정도 사회를 살아보니까 이 한국의 사회는 굉장한 그 정도의 경쟁, 그 경쟁의 강도가 어마어마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땅은 매우 좁고 사람은 매우 많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옆 사람이 나보다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눌러야 돼. 근데 제 2키로 안 눌리려고 애를 썼으니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한 명 제치고 나면 막 5명 나타나고 5명 제치고 나가면 10명 나타나고 10명 제꼈더니 20명 나타나고 여러분 경쟁하고 거리가 먼 태도로 앉아 계시는데 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너무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너무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미국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대륙을 오가면서 일하고 있는 국제사업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키는 작지만 활동 범위는 매우 크다. 그래서 이 좁은 한국에서 여러분이 나고 자라서 한 명 제끼면 세 명 나타나고 세 명 제끼면 열 명 나타나고 막 열 명 제끼면 30명 나타나고 여러분은 그 경쟁과 그저 컴페티션, 하이 레벨의 컴페티션에 여러분이 굉장히 눌려 있어요. 그리고 컴패리즘, 비교. 쟤하고 쟤하고 얘하고 얘하고 계속 비교를 당하면서 속가져야 되는 거죠. 마치 그 뭐죠? 풀이 뽑혀서 저밖에 버려지듯이. 이 세상은 정말 가혹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받쳐주지 않고 체력, 지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제가 10대와 20대를 경쟁하면서 보냈어요. 너무 피곤해 있었어요. 지쳐 있었어요. 그 경쟁하고 또 경쟁하고 또 경쟁하는 그때 24살 전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경쟁 또 하기 힘들다. 예. 그때 무렵 마침 천만 다행으로 탈출구, 비상구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 저를 갖다 부르신 소명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제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면 도망가기였어요. 도망가기.
그 한국 생활에서의 경쟁과 경쟁으로 인해서 한 10여 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던 저로서는 도망을 가야 했어요. 근데 그 도망 가려고 하는 탈출구가 뜻밖에도 아프리카라는 거죠. 예. 사실 정신없이 성공을 향해 가고 있던 저가 대학 입시로 실패해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쭉 읽어가다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공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 나오고 막 이미 전 10대 때 방송을 계속 탄 사람이다 라고 알아주세요. 예, 갑자기 성공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잘 믿는 증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더 이상 장애인이란 놀림을 안 당하고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때 20대는 저는 이제 직장 걱정은 안 해도 됐어요. 기술이 인정이 된 사람이어서 직장은 되게 어디가나 갈 수 있는, 되게 이제 뭐라 그럴까, 뭐 굉장히 안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갖춰졌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 되어가는 그것을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거죠. 야, 저 작은 키로 끼를 쓰고 달려가네. 죽을 힘을 다해 가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 그의 삶을 깨끗이 하리까? 저는 세상이 주는 그 지식과 세상이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게 마치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내 뜻을 따라서 살고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근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고개를 확 돌리니까 아프리카, 보츠와나, 직업학교, 교사 라는 자리가 제 그 기억에서 되살아났어요. 대학 입시 보기 전에 봐두었던 조그만 선교부의 광고 쪽지였어요. 하필 그 문구가 그때 그렇게 왜 생각이 났는지,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았어요. 아, 이 말씀인가?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결혼도 하고 막 이런 모든 걸 다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아프리카로 가는 건가? 아, 근데 감을 생각하니까 이것도 괜찮다.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죽는 것보다는 아프리카로 가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듯이 도망가는 심정으로 아프리카로 가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뭐 단기 선교를 가거나 뭐 타 국가로 여행을 가거나 뭐 봉사활동을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이나 6개월, 1년쯤 가시는 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가셨다가 반드시 돌아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처럼 14년을 보내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1년 정도 자원봉사하러 갈 걸로 생각하고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1차 선교지에서 해방된 때까지는 14년이 걸렸어요. 저로서는 해방이었어요. 어쨌든 그 1년 정도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것이 제가 그때 받은 정확한 도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업 선택의 십계명이 있어요. 거창고교에 거기에 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매료됐고 그래서 저 자신을 아프리카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벌어먹고 살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로 그때 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로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월급을 얼마를 받고 대우는 어떻게 받고 이런 걸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려고 했던 그 나라 이름은 제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나라였습니다. 보츠와나. 여러분 이 나라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들 보츠와나 조금 눈에 띄는군요. 혹시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손을 좀 들어보세요. 나이가 많다는 증거예요. 8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를 아시다니. 네, 그렇습니다. 그 부시맨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 칼라리 사막 요한 자락의 시골 마을에서 예, 14년을 후다닥 보냈습니다. 저는 그 아프리카로 갈 때 많은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 미래를 생각하고 막 계획하고 거기 가서 뭐뭐로 먹고 살고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 뭐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대 뭐 그 정도만 알고 갔습니다. 근데 그 14년의 세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정확히는 사라진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싶어서 사는 세월도 아니고 살려고 애써서 산 세월도 아니고 마지못해 그냥 사라진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제 뜻하고 너무 달라서 예,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세월이 14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나중에 물어봐서 왜 내가 거기서 그렇게 살았지? 살고 있는 동안에 의미를 알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냥 제 삶의 목표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 내가 거기서 살고 몇 년을 살고 뭐하고 뭐하고 내가 몇 년에 뭐하고 이런 생각이 즉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던 시절이 보츠와나에서의 14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덜렁 아프리카에 보내놓으면 저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프리카는 생존의 장소입니다. 일상생활을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단순하고 볼 것이 없고 친구가 없고 말할 것이 없고 문화라는 것은 뭐 전기수도가 없던 때였으니까 그런 모든 것이 생략되고 단절되고 제한되어 있는 환경에서 저는 그 14년을 살면서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게 되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일 컸던 것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거나 불안하게 보내지 않아도 되는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득불 불안이라는 친구를 하나 데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랬죠. 예, 철학자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살짝 빌려왔어요. 저의 약점은 그 철학자가 누구라는 건지는 아직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 불안이라는 친구를 놀랍게도 보츠와나 사막에서 떼어냈습니다. 그 불안이라는 친구가 비로소 제 인생에서 떨어져 나간 그때쯤에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 마음에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대략 14년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인생에서 불안이라는 그 친구가 떠나갔을 때 느끼는 그 해방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실로 평안하고 진실로 행복하고 진실로 감사하고 진실로 기쁘고 진실로 내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as it is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면면을 보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어린 시절을 지독하게 보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저처럼 아프리카로 이렇게 14년까지 끌려가지 마시고 예, 웬만하면 여기 부산에서 훈련을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예, 불안이라는 친구가 떨어져 나가니까 저한테 뭐가 생겼겠습니까? 예, 자존감 굉장히 강해져 있고 자신감,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리스도 그분이 제 안에 품어져 있는 마음이 예, 꽉 차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내 미래에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왜 내가 일을 해야 돼?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돼? 돈을 얼마나 벌어야 돼?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14년이 거의 마쳐갔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저를 해방시키셨는데
아프리카에서 뉴욕 맨하튼으로 제가 이전을 했습니다. 유학을 갔습니다. 선교사로 있다가 자원봉사자로 있다가 유학생이 된 겁니다. 맨하튼에 제가 다닌 학교, 대학과 대학원이 있는데요. 7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학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제가 돈을 엄청 싸들고 간 줄 이해합니다. 예, 돈 전혀 없었고 미국에 있는 교민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조금씩 다 돈을 모아서 저희의 유학학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싶다면 따로 뒤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는 컬럼비아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방끈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예, 초졸에서 컬럼비아 대학원 석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꿈쩍을 안 하셔요. 어디에 마음을 움직이실까요? 예, 제가 그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깨달은 것은 한 가지, 내 인생은 앞으로 사회적 재산이구나. 내가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기능인으로 성공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14년을 보내고 또 미국에 가서 그 명문대학원을 졸업한 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구나. 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시려고. 여전히 그 3살,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장애가 되는 혜영이가 이 세상에 아직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혜영이를 저주하는 엄마들, 가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 가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장애로, 가난으로, 실패로, 고통으로, 원망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인생은 사회적 재산이니까, 내 거가 아니니까. 그것을 저는 대학원 교육을 마치면서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회 복지사에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2년 정도 백수로 보냈습니다. 저는 충분히 미국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제가 원하면 더 좋은 자리에서 좋은 그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나 그런 것들을 다 놓고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찾아온 일이 미랄복지재단의 아프리카 권역본부장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만 6년 전이네요. 그때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마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오퍼를 받고 전혀 그 다른 옵션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간 아프리카, 케냐죠, 그죠? 저는 그 2010년 11, 12년 그때 백수로 있을 때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저한테 일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정말 놀라운 일이 제가 한국 사회에서 갑자기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일이라서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할 수 없습니다. 예. 막 그 일간지에 막 방송에 제 이야기가 확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영세민 장애의 초졸 학력을 가진 한국 여자가 미국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왔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분이 이거 가짜야. 한국에는 이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제 이야기를 가짜로 들으신 분들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희의 인생 이야기는 10대 때부터 방송으로, 기록으로 증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백그라운드를 다 체크해보니까 진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드디어 개천에서 용이 났다. 그래서 2012년도 제가 한창 이제 그 방송이나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창 막 뜨고 있을 때, 메뚜기도 한철이잖아요. 막 뜨고 있을 때, 그를 탁 접고 케냐로 갔습니다. 케냐로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 인생에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그 마지막 제가 하고 있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2012년 그 해에 국민들이 정부에 추천해서 주는 정말 이 사람 훈장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해서 훈장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제가 이제 그 후보 중에 한 명이 됐고 전체 그 수상자 중에 두 명은 훈장을 받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명 제가 됐고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게 됐습니다. 내용은 제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14년 동안 무보수로 청소년들 직업 교육을 해서 국위를 선양한 공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장을 받으려면 당연히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훈장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수상식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저희 어머, 그러니까 보통 수상자들은 이제 동행을 한 명 데리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미혼이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누굴 데려가지? 그래서 여러 사람을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어려서부터 공식 행사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를 어떤 공식 행사든 모시고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어쨌든 저희 어머니도 계속 안 가셨고 도망가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고 아마 무의식적으로 아예 엄마는 그런 행사 못 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날도 그때도 청와대에서 관권하셨어요. 아 저희 어머니 이렇게 좀 이런 그런 자리 잘 못 가시는데요. 괜찮다고. 그래서 몇 번 저한테 관권하셨어요. 그 김영 씨 어머니도 충분히 청와대 들어오셔야 된다고. 아, 그래서 그러냐고. 제 어머니 모시러 갔더니 저희 어머니 첫 반응이 안 간다, 못 간다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자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 어머니를 이제 막 강권했더니 안 간다 하시면서도 몸이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막 택시 타시고 저보다 먼저 막 대문 나가시고. 아, 그때까지는 저희 어머니 그런 마음 잘 몰랐어요. 예. 아직 엄마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청와대 가서 이제 상도 받고, 그러니까 올해가 76 대신 저희 어머니신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평생 처음 궁궐에 가신 거예요. 그 임금님을 만나신 거예요. 아, 임금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그 9세대 어르신인 저희 어머니로서는 평생의 영광이 되는 일을 지금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어깨가 이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그날 이제 그 식사를 하는 날을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저희 어머니 옆에서 이제 식사하시고 저도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아 갑자기 속에서부터 굉장히 그때까지 저도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보면 속으로 이제 말 못하니까 아,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는 나를 낳아서 이 세상에 오게 해준 것만으로 정말 고마워. 그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아, 그 짧은 순간에 그 5학년 때 11살, 12살 혜영이가 제 기억에 찾아왔어요. 정말 찰나예요. 어머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순간하고 그 5학년 때 혜영이하고 같이 이렇게 겹쳤어요. 그 5학년 때 혜영이가 저를 보더니 이제 됐지? 나갈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누구지? 그러니까 5학년의 혜영이는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덤볐어요. 누가 나를 낳아달라 그랬어? 왜 낳아놓고 그래? 아, 이제 3학년 때까지는 계속 엄마한테 맞았어요. 근데 4학년 때부터 엄마가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가기 시작하고 5학년 때쯤에는 이제 확실히 도망가 주면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 때리려고 막 하기 시작하면 일단 도망부터 가요. 그 다음에 저만큼 떨어져가지고 이제 엄마가 하는 욕을 다 들은 다음에 제가 또 막 엄마한테 받아치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왜 나를 놔놓고 그래? 누가 놔달라 그랬어? 제가 소리 질러서 엄마한테 그런 게 또 엄마는 또 소리 지르면서 저놈의 기집애 두두두두 저희 어머니 경상도 저 경상도 사람 경북 상주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 막 욕을 하시면 저는 또 막 누가 나 달라 그랬어. 왜 나를 놔놓고 그래.
나는 엄마한테 낳아달라 그런 적이 없단 말이야. 왜 나를 낳아놓고 이 고생을 시키고 그렇게 욕을 하냔 말이야. 그게 4, 5, 6학년 때 제가 저희 엄마한테 늘 이렇게 항변했던 말이에요. 아, 그런데 그날 그 5학년 혜영이 와서 엄마 왜 나를 놔놓고 그래? 라고 항변하던 그 혜영이가 떠나가는 거야. 됐지? 나 갈게. 그래서 저희 엄마를 딱 보는데 엄마 너무 고마워. 나를 낳으셔서 정말 고마워. 나를 사람으로 오게 해서 너무 고마워. 엄마. 그러고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된 내 제 눈으로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 인생이 나보다 더 험악했어요. 나는 내 인생만 험악한 줄 알았어. 그 쓸데없이 여자로 태어나서 장애가 돼가지고 초졸 마치고 공장에서 막 일하다가 막 나만 생고생 아프리카 가서 죽을 고생하고 막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 그나마 나는 나은 형편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인생을 가만히 봤더니 무학이에요. 42년생이니까 딸들 많았기 때문에 학교 전혀 못 다녔어요. 그리고 뭐 식민지하고 막 해방하고 전쟁하고 그러다가 겨우 22살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첫 딸이 태어났는데 장애인이 되고 남편은 또 젊었을 때 또 자살해서 죽고 그리고 서울에서 5남매를 혼자서 막 키워야 되고 그때서 이제 그때 그해 제 나이가 47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옆에 이렇게 보는데 가슴이 아린 거예요. 아 엄마 나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네. 아이고 엄마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아 엄마 사랑해. 엄마 존경해. 근데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혼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날 상을 받으면서 속으로 많이 운 날이에요. 그리고 저는 훈장을 제가 받아왔거든요. 사진이 있어요. 제가를 딱 받아왔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알았어요. 그 훈장은 제 게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 거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 세상에 보내놓고 큰 딸이 장애인이라고 알게 됐지만 그 힘겨운 그 삶을 저보다 두 배, 세 배 힘들게 살으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 딸을 위해서 목숨도 줄 수 있을 텐데 그리 못 하신 거예요. 그 저를 내다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를 야단하고 때리고 자꾸 할아버지가 저를 갖다 버리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자꾸 저를 갖다 버리려니까 젊은 저희 엄마는 무서웠던 거예요. 그 저를 자꾸 때렸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왜곡된 사랑. 아 그런 게 있었구나. 1년 전쯤 지나가지고 KBS에서 이제 강연 100도씨 녹화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방송에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전화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뭘 하든 아내 싫어 안가였거든요. 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딱 전화 드렸어요. 내가 가줄게. 예, 톤이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알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의 어르신들의 화법은 싫어라고 말씀하시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안 해 그러면 이거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아니야 그럼 기라라는 뜻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내가 가줄게.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방송 녹화하기 전에 이제 옷까지 다 사가지고 모셨어요. 그래서 엄마 이 새 옷 입으세요. 안 입는다는 거예요. 새 옷 안 입는다고 3시간을 저희하고 싸웠어요. 저희 형제들하고. 그래서 한 3시간쯤 다 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어머니 설득했죠. 엄마 이거 예쁜 옷 입고 가시라고 방송 나가니까. 근데 한 3, 4시간쯤 저희가 설득했는데 다 거절하셨어요, 그날은.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마침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그냥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입고 가고 싶은 대로 갖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혼잣말로 들릴 듯 말 듯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방송에 허름한 옷을 입고 가야지 사람들이 너 하는 일이라도 좋아주지. 내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가면 되겠냐? 라고 혼잣말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때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나는 엄마 마음을 이길 수가 없구나. 방송에 나가는 이 딸은, 이 자식들은 자기 체면 생각해서 엄마가 예쁜 옷 입고 가길 바라는데 이제 우리 엄마인 딸을 위해서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가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너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의 사랑을 아시겠어요? 아, 엄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나서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마음을 졸이시는 거예요. 그 졸인 마음이 너무 극에 달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는 어려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힘겨움, 아픈 일을 겪었지만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으로 대체가 됐어요. 왜? 그분의 고통과 고난과 고독과 아픔을 생각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그 대답을 인생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아, 하나님 그분이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고 인생이라는 큰 강을 건너가도록 그리고 그 강에서 익사해서 빠져 죽지 않도록 노심초사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내가 허름한 옷을 입어야지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지금 새 옷을 안 입고 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못 알아줘?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들었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서 그 험악한 고생과 고난과 배신을 다 겪게 하고 마침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그 일을 겪게 하시는 아버지의 아픔이 어떤 것일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내 목숨은 너 거야. 그대 너 목숨도 내 거야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며칠 전에 그 교회 집회 갔어요. 그날 전 집회 직전에 세례식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 세례를 받아서 저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 기분이 이랬어요. 50% 굉장히 좋았어요. 아, 하늘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고통과 불안과 이 세상의 험악한 일들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오니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머지 50%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일, 내가 손에 넣고자 하는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내가 얼마나 그 욕망과 소욕과 고통과 갈등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니까 예, 반은 기쁘고 반은 예, 그분들 위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저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람이야. 나는 인간이야. 나는 여성이야. 인생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부여받아서 한 짧은 생을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살아가는 일 자체를 고통이 있는 자체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의 바뀌어 있습니다. 척추장애가 있는 저는 통증으로 거의 몸을 힘들게 살아가는 상태였습니다. 이 감사가 몸에 있고 체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더 이상 육체적인 고통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두어 가주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무일에 대한 불안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바라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히려 미쿵 유학을 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 저 보츠와나 갈 때 그 24살 대학 입시 실패한 저한테 보천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한 번만 언급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 혜영아 가서 14년만 짱박해 있어. 그럼 내가 너 미국 유학 보내줄게. 아,
그런 언지를 단 한 번만이라도 해주셨으면 아프리카에서 20년도 보낼 텐데 그런 언질 없이 그저 그 하루하루에 순종하고 또 불평 없이 그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나중에는 제가 원하지 않은 그 일들이 제 앞에 다 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우선해서 순종했을 때에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에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것, 갖고자 하는 그것, 되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분의 우선할 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습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자신을 그 험악한 세월을 다 견디고 저를 위해 살아오신 그 세월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지극하게 그 인생길이 다 가는 동안 돌아보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생의 목적, 목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김재원 아나운서하고 인터뷰했어요. 그분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서 아 근데 선교사님 나중에 이 세상의 여행이 다 끝나고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가정하면 예수님한테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김재원 아나운서 아침마당으로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은 아침마당 안 보시니까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죠.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선생님 잠깐 예수님이 좀 되어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을 갖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 저를 갖다 저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정말 고마웠어요. 사람으로 보내주신 하필 여자로 보내주시고 또 장애인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세상에 험악한 일 좀 많이 당했어요. 왕따도 당하고 사람 취급도 안 받고 심지어는 느닷없이 저를 아프리카로 데려가가지고 그 험악한 시절을 보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저를 유학까지도 보내주시고 막 유명하게 되어주시고 막 사람들이 선교사님, 선교사님 막 영광도 받게 해주시고 그런 거 다 고마웠어요. 근데 예수님 그 많은 일을 겪는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영광도 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유명해지고 그런 많은 일을 겪는 동안 제가 아주 죽을 뻔했어요. 제 마음에 품은 이 한 가지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마음을 내가 들고 오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예수님 이거 받아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왕에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그분에게 돌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그분이 알아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품어져 있는지 아닌지. 기도하겠습니다.